이번 선거 선생님! 나 대신에 출마해요.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작년 1월, 올해 1월까지 목포에서는 한 60% 정도 촬영을 했고요. 목포 시민 여러분들 너무나 아시겠지만 협조를 잘 해주시고 목포 시내 곳곳과 그리고 목포대교를 통제하고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놈이요? 디제이인 줄 알았다. 딴지 거는 것들은 싹 다 갈아 마셔볼란께. 만수한테 전해. 나 이제 가만 안 있는다고. 우리 형님이 목포대교 버스 사고 난 데서 사람 구한 거 아니오? 원작의 배경이 목포였었고요. 네. 목포라는 그 우리나라 남도의 끝 남쪽 끝에 있는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 영화에 담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촬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민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편안하게 찍을 수가 있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목포대교를 12시간 정도를 통제를 했는데도 아무 불평 없이 잘 협조해주신 거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었죠. 급박한 상황인데. 나 혼자 살자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왜 나 진짜 참말로 뭐여? 제대로 해요. 신용만 하지 말고. 뭐? 네가 법을 알아? 정의로운 한 보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숨기고 있던 정의로움을 바깥으로 드러내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고요. 뭐 보시기에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처럼 정치 영화처럼 보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한 남자의 성장기를 다룬 오락 영화입니다. 통쾌한 오락 영화입니다. 왜 선거에 나온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하지 않게 해야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담배 두통이 오셨는데. 나가 죽어! 즐겁게 촬영을 마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도 이제 보시는 분들께 좀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목에서 오는 그런 무게감이라기보다는 배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좀 스피드한 감이 있어서 뭔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나가 수첩을 내니까 나오라고! 범죄도시 때도 연변 사투리를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이번에도 그 또 목포 사투리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게 목포 분들이 보시기에 아 잘했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또 뭐 걱정 반 기대 반 있어요. 우들 회사가 뭐 싫은 회사냐? 불러도 그렇지 이런 거 나가 부른 곳이 아닌데 성철이 형이 부른 곳이지. 성철이 씨발놈 진짜. 아이야 아이야. 왜 선거에 나온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게 해야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담배 두통이 오셨는데. 나가 수첩을 내니까 나오라고! 이제 구청에 들어가자! 나 장사출이가 제대로 한번 몸을 납니다! 이 차가 작은 차가 아닌데 우리 회사가 뭐 싫은 회사나? 지 분수를 알아야지. 개나 소나 정치하겠다고 나대다가 이렇게. 일단은 시종일관 웃음 코드가 있고요. 시원하게 또 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휴먼적인 부분이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진짜 재밌는 건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캐릭터만 따라가다가 보면은 영화가 어느새인가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김재 역을 맡은 신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아닌데 좋은 일이 너무 좋네요. 목포에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갖고 이 홍길동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가 느꼈던 추억 고스란히 담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시나의 토테 역할 맡은 세자입니다. 일단 이렇게 너무 뜨겁게 맞아주셔서 너무 이게 벅차고요. 일단 촬영하면서 너무 협조도 잘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해서 진짜 고향에 온 기분으로 왔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목포에서 찍고 목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목포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저희 영화 홍보해주시고 입소문 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목포를 위한 목포에 의한 목포의 영화니까 많은 여러분들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막 생신하여 먼저 가라. 우리 형님이 목포대교 버스 사고 난 데서 사람 구한 거 아니오? 이번 선거 고생일! 나 대신에 출마해요. 내가 확 변하려니까 좀 이쁘게 좀 봐주시오. 막 할까 겁나 태산이도 막 이거 맛있어. 너 뭐 하는 놈이요? 디제이인 줄 알았다. 나 지금 후원 장사 출연 테마파크 뭐야 안 그래요 여러분. 정치는 쉽게 생각하신다. 선거 때마다 방춘이가 최만수 일보전에 딴지 거는 것들은 싹 다 갈아 마셔볼란 게 세출이 그 X한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지 선거 포기 안 하려니까 말리지 마시오. 만수한테 전해 나 이제 가만 안 있는다고. 왜 선거에 나온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게 해야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밤에 대통령이 셨는데 나가 수첩을 내니까 나오라고! 이제 국정에 들어가자! 나 장세출이가 제대로 한번 해볼랍니다! 이 차가 작은 차가 아닌데 우돌 회사가 뭔 씨름 회사냐?